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놈한테 쫓기면서 이렇게 숨어 살겠니? 난 그걸 생각하면 막 흥해 죽겠어. 저희 뉴스톱10이 그동안 북한 내부의 변화하는 모습을 종종 전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북한 어린이들은 만화를 통해서 사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박사님. 현재 북한이 거의 매일 방송에서 아동방송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모두 북한에서 만화는 나라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만화 영화 촬영소가 4.16 영화 촬영소가 있고 네. 북한에 이제 뭐 예술 영화 4.2 예술 영화 촬영소 또 무슨 민간 촬영소에서 몇 개 영화 촬영소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네. 다 그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관리 감독하여 만들기 때문에 이 작은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저것이 단순한 뭐 이 거북이와 무슨 독수리의 싸움이 아니라 외세가 침략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는 계급 교양의 관점에서 지금 그 영화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 언급했던 봉변당한 거북이라는 만화 영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어리석은 거북이놈, 내가 네 놈을 훌쩍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대? 응? 어? 뭐라고? 이 날강도 놈아! 이게 아직도 속은 살아서 죽이고 불러불 이를 어쩜 했잖니? 내 네 놈을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여버릴 수 있지만 난 네가 자랑하는 그 갑을 박살내고 너를 잡아먹을 테다. 거북아, 오늘은 독수리 놈이 달려들었지만 내일은 또 어떤 모수가 달려들지 몰라. 그러니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살자. 알겠어. 네, 저걸 보니까 네. 거북이는 바로 북한이고 네. 독수리는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수리가 북한을 뒤집어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자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미북 간의 관계 개선하고 또 평화협정 체결 얘기가 나오고 네. 대미 수교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더라도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하.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들한테 바로 이제 사상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은연중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경각심을 높이고 살아라라는 이야기 결국에는 뭐 사상교육 자체를 만화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아동 프로에서도 하지만 유치원에 가도 저런 걸 이제 꼭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게 쫙 이제 세뇌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동물을 통해 비유하지만 계급적인 각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독수리는 미국이다. 미국을 상징하는 게 독수리 아닙니까? 마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게 잘 네. 변하지를 않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요, 과거에 여동생이죠, 김여정과 만화 영화 촬영소를 방문해서 만화 사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4.16 만화 영화 촬영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데서 영화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만화 영화 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그것을 불씨로 영화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 영화 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안 박사님, 실제로 이 소년 장수라는 만화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편으로 이 만화 스토리는 이미 다 끝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만화는 100편짜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다시
제작이 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저게 이제 198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88년이 네.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고 그랬죠. 북한은 이제 89년에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소년들의 그 정신적인 와해를 막기 위해서 저걸 50부작으로 쭉 제작해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4.16 만화 예술영화 촬영소를 방문해서 50부작을 더 만들라. 그래서 100부작으로 만들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유학파인 김정은 선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문화 산업, 특히 만화 산업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의 만화 산업 육성의 결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고주몽이라는 영화, 만화 영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을 무소이다. 부디 검에 동족의 피가 묻지 않길 바라옵니다. 주몽이 오늘은 내 쯧다. 허나 언젠간 반드시 널 어머니 가슴 속에서 분노의 피가 끓소이다. 나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어머니를 한 생토록 불행과 고통 속에 몰아가 원수 비매치 모난을 풀고 싶습니다. 허나 그 길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는 길이 아니기 이 땅에 흐를 동족의 피를 막아야겠기는 피를 놓고 삼키며 나의 원수 가문의 원수를 살려보내옵니다. 이 만화 영화는 굉장히 그 화질도 굉장히 훌륭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옛날처럼 되어 있지만 요즘의 김씨 가문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조국 그렇죠.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핏줄과 가문, 그 혈통, 누가 지배하느냐. 어찌 보면 네. 좀 김씨 왕조를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저 애니메이션 기술, 그다음에 바둑, 그다음에 또 이제 뭐야 그죠 이 사이버 그 해킹 이런 데서는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것은 소수 정예화했기 때문에 아주 기술도 좋고 내용도 저렇게 부각시켜서 조금 이제 우린 소년들한테는 100% 이제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어요. 네. 북한이 이제 반박 토양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산업 가지고는 일반 그 저 공업 가지고는 잘 살 수가 없으니까 네. IT 가지고 잘 살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단박 토양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정부가 많이 도와줬죠. 네.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에 네. 남북한이 이제 합작으로 이제 영화를 하면서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우리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한이 빠른 시간 내 이렇게 만화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만화의 캐릭터 대표 캐릭터로 하면 뽀로로가 있는데 그 뽀로로의 제작 기술이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애니메이션을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만화, 영화를 통한 사상 교육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